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경주인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3번 오픈뱅크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선행은 3번 오픈뱅크 먼저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번 오픈뱅크와 바깥쪽 5번 주얼리파크 간격이 반마시대까지 좁혀졌습니다. 3번 5번 두 마리 어깨를 나른히 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2번 로드힐과 9번 시대의 여왕 두 마리가 3, 4위권 팽팽한 접전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는 3번 오픈뱅크를 바깥쪽에서 5번 주얼리파크가 따라잡으면서 5번 주얼리파크 선두로 부상합니다. 안쪽에 2위 지켜내고 있는 3번 오픈뱅크입니다. 5번, 3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건데 외곽에서 치고나오고 있는 9번 시대의 여왕과 12번 가이아 선더입니다. 5번, 12번, 3번, 9번.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경주인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먼저 9번 찬마와 10번 대왕신, 안쪽에서는 3번 스트롱필드, 4번 프리트비체 4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선행 10번 대왕신입니다. 10번 대왕신과 바깥쪽 9번 찬마 격차 반마시대까지 좁혀졌습니다. 9번 참마와 안쪽에 6번 러블리 케일린, 바깥쪽 7번 이광사석 4마리 싸움입니다. 단독 선두 나서기 시작하는 9번 참마 3연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이광사석의 안쪽 6번 러블리 케일린을 제치면서 종반 2위까지 진출. 9번 7번 참마와 이광사석 2마리 앞세우고 안쪽 6번 러블리 케일린 3위로 따라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말이 직전부터 스타트 능력이 많이 보강이 돼서 충분히 이번 편선 같은 경우는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 장거리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가는 쪽으로 작전을 세웠고요. 뭐 말이 좀 많이 끌고 가서 네 선행 생각도 잠깐 했는데 작전대로 이제 희만배 하면서 마지막에 좀 더 투입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개를 펼쳤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건 없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 이제 조교하고 있는 훈련하고 있는 망아지들이 있기 때문에 마저 마무리하고 좀 그때 이후에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경주를 20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마 미소왕자, 바깥쪽에는 6번마 천년유산. 1코너를 돌아서 2코너에서도 선두는 2번마 미소왕자 바뀌지 않았습니다. 2번마 미소왕자 문세혁 기수와 호흡 맞추면서 계속해서 경주 중반까지 단독 선두 유지되고 있고 선두는 2번마 미소왕자 직선주에서도 단독 선두 계속되고 2위 4번마 광복철식과 안쪽에서 따라붙는 10번마 천적이 빠르게 직선주에서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5마신 이상 거리차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2번마 미소왕자 결승선까지 단독 선두 이어갈 듯 보입니다. 2위는 10번마 천적이 빠르게 올라와 봅니다만 선두는 2번마 미소왕자 제16회 YTN배 대상경주 2번마 미소왕자와 문세영 기수가 가져갑니다. 그 뒤를 10번마 천적, 3번마 당산대엽이 따랐습니다. 첫 거리 경험이고 그리고 2000m라서 약간은 걱정을 했는데 아마 상대마들이 59라는 고부담 중량을 달았어요. 그래서 좀 참았다가 나온다는 작전을 거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발주는 조금 늦었는데 다행히 선행을 갈 수 있는 레이스가 되어가지고 쉽게 전개를 풀 수 있었어요. 항상 좋은 큰 경주를 준비할 때 너무 욕심이 강하니까 그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경주를 끝나고 말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대상주를 당연히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 다른 말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을 만나서 또 하나의 프로필을 남긴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 좋고요. 다음에 또 큰 경주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